그냥 모른 채 하고 덮을까? 돈은 돈은 한정돼 있고 고장난 건 많고 내가 물어줄 순 없고. 아씨. 캠스 프로켓을 빼고 나면 요 앞쪽에 요 기아랑 기아 사이 이빨이 보여요. 요 상태가 지금 1번 상사점 상태고, 1번 상사점이면 저쪽이 1번이니까 4번이 오버랩 구간이 되죠. 오버랩 구간이 되면 캠이 약간씩 백이든 흑이든 약간씩 캠샤프트가 태핏을 누르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사기통 엔진의 경우에. 그리고 1번은 폭발 직전이니까 폭발 후에 다음 행정이 100이잖아요. 102 행정이면 엔진이 지금 이렇게 돌아와 버리니까 이쪽 캠은 이쪽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 행정이 102 밸브가 열리는 행정이 되겠죠. 이쪽은 흡기 밸브가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후의 단계로 가리키고요. 캠샤프트 위치를 항상 작업할 때 확인해야 돼요. 타이밍 마크만 보지 말고 한 번씩 확인해야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타이밍 체인이 절손된 차량의 경우는 캠이 중공이다 보니까 캠과 얘가 아빗 방식이라 얘가 돌아가는 케이스들이 가끔가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기아만 보면 안 되고 캠샤프트의 양정까지 확인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한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것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또 새로운 버릇을 드리고 있어요. 볼보 엔진이었지 볼보. 아마. 이거 QR이 위로 올라오면 그게 대부분 맞는데 어떤 차량들은 꼭 QR이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BMW 중에서도. 그래서 QR이 안 올라왔네 해서 보니까 걔는 또 아래로 내려가더라고. 이것만 믿으면 안 되고 그냥 사기통의 경우에 양정이 제일 쉬우니까 1번 지금 상사점이면 바로 폭발 행정이니까 다음 행정이 100이잖아. 흡입법적 폭발 100이니까 100이면은 102 캠샤프트가 바로 눌러야 되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얘는 엔진이 일로 회전을 하고 기아로 인해서 반대로 회전하니까 바로 다음 회전이 맞지. 네. 자, 캠까지 캠 하우징까지 조립이 완료가 됐고 이제 커버 조립하고 뭐 요 주변의 장치들만 조립하면 이제 뭐 금방 시동 걸겠네. 여기에 필터 하우징은 여기 미션 서머스탯 부분이 이미 깨져 있었어 가지고 탈거를 한 거고 요건 그냥 빠진 거야 이건. 근데 어차피 뭐 빠지나 뭐 안 빠지나 그냥 쓰레기지 뭐. 요 서머스탯 망가지면 통째로 바꿔야 돼요. 요 지금 요게 신품 요 부분이 깨져나간 거예요. 플라스틱이 약해서 요거는 같이 통째로 교환을 해줘야 되고 가스켓 몇 장하고 같이 교환하면 돼요. 필터 하우징 가스켓 전부 다 교환해서 지금 조립하고 있고요. 여기 상부 플랜지는 지금 조립하려고 보면 기존의 상부 플랜지는 실리콘을 발라서 이렇게 조립을 했더라고요. 실리콘 이게 사실 상부 플랜지가 수명이 얼마 안 가는 플라스틱 재질이라 이게 새 거 같으면 그냥 새 걸로 이렇게 껴주는 게 좋아요. 얼마 하지도 않고 이게 워낙 누수가 잦은 품목 중에 하나예요.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요 자리는 지금 끼를 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업할 때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한 방에 가고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작업이 되죠. 로컨 커버 가스켓도 신품 장착해서 조립해 놨고요.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작업이 되고 있는데 터보가 좀 문제인데 차주분께서 지금 비용 문제로 좀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터보는 일단 그냥 조립하려고 해요. 지금 재생은 어차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발전기를 달았는데 발전기의 원웨이 베어링도 고착이에요. 이거 뭐 도대체 멀쩡한 게 없네 이거. 그냥 모른 채 하고 덮을까? 돈은 한정돼 있고 고장난 건 많고
내가 물어줄 순 없고. 미치겠다 진짜. 원웨이도 그렇고 터보도 그렇고. 이거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아 이런 전화하기 너무 싫어. 웬만하면 그냥 안 받고 그냥 해주는데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추가되는데. 자 이렇게 원웨이 클러치는 별도로 풀어낸 이 툴이 따로 있고요. 여기서 임팩으로 그냥 푹 풀면 풀리. 씨발 몰래. 나왔어. 얘는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도 안 돌고 이쪽으로도 양쪽이 다 고착됐어요. 이 안에가 아마 녹이 발생이 돼서 그리스가 다 그리스 빠져나간 흔적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그리스가 다 빠져나가면서 베어링이 녹이 난 거고 보통 이 안에는 원웨이는 보통 롤라 베어링이 들어가고 롤라 베어링 쪽에 이 철심 같은 걸로 한쪽 방향으로만 돌게 막아주는 구조로 돼 있어요. 보통 원웨이 클러치 잘 알지 너도? 잘은 모르죠. 헬기에 있잖아. 아 헬기에 원웨이 베어링 들어가잖아. 아, 메인 그 메인 기어 거기에. 맞아. 자 이렇게 헬기 하면서 자동차 정비를 배웠어. 날씨 곳에서 많이 배웠죠. 자 이거 맞는 사양인지 확인해보고 한 거는 버려버리고 새 거를 장착하고. 돌릴 때 잡아도 거꾸로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거꾸로 돌리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차량의 마운트는 일단 이중 사양이 껴있고 뭐 시간도 좀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사양이 맞지 않는 마운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를 하기로 했어요. 여기 지금 진공 라인이 원래 꽂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안 꽂히는 방식의 마운트를 사용을 했어요. 그냥 대충 맞으니까 꽂아 놓은 것 같아요. 아씨. 그냥 원래 마운트에 진공이 안 들어가는 타입에 진공이 들어가는 마운트를 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의 경우는 진동이 많이 흡수를 못하게 되겠죠. 아 참 좀 너무한. 오이씨 뭐야 부동액이 거기 있었네. 얘도 지금 진공이 안 들어가는 타입. 자꾸 피를 토하네. 다행이다. 신품 마운트를 한번 꺼내서 볼게요. 이게 지금 마운트가 다 된 경우의 특징은 요 자리가 쇠가 다 뜬 흔적들이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표시가 나요. 신품 마운트의 경우는 원래 요렇게 진공 호스가 꽂히는 방식의 마운트가 이 차에 맞는 마운트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진공이 꽂히게 돼야 돼요. 지금 현재 여기 좌우측 다 준비해 놓고 높이 차이는 얘 이쪽 오른쪽에 좀 많이 눌렸네. 많이 눌렸어. 크랙은 없네요. 응? 크랙은 크랙? 뭐 크랙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안 맞는 마운트가 껴 있으니까 뭐 새 걸로 껴줘야지 뭐. 이상 없으려면. 신품 마운트 장착하고 요 진공 호수 이렇게 꽂아 줘야 돼요. 요 진공 호수는 엔진에 여기 요 솔레노이드 이 솔레노이드가 그 마운트의 진공을 좌지우지해요. 컨트롤을 하고 뭐 아마 주행 중 상태와 주행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정지 상태 그때의 마운트의 강약을 조절할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제 엔진을 다 조립을 했고 이제 엔진이 올라가기 직전의 상태인데 이제 엔진에서 뭐 빠진 게 있나 뭐 덜 꽂은 게 있나 확인을 먼저 해보는 상황이에요. 올라가서는 또 작업이 피곤해지니까 뭐가 잘못되면 마지막에 더블 체크하고 인중이고 배선 정리나 그런 부분들도 미흡한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고 올려야겠죠. DPF는 클리닝을 완료해서 장착을 했고 클램프랑 가스켓은 당연히 신품 장착했어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이 로컹한 커버에서 5-1-1에 누유가 많이 돼서 떨어졌던 것들이 시커멓게 묻어 있었던 자국이 있어서. 이게 원래 검정색 아니었어? 원래 색깔. 원래 이 색깔이야? 여기는 좀 그라인더로 세척을 좀 했어요. 그리고 DPF 이 차압 센서 이 가는 호스도 원래 자기 게 아닌 게 꽂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신품으로 장착을 해줬고요. 아까 요 진공 라인들 요것도 다 새 걸로 다 바꿨어요. 이거 오래되면 삭어서 꼭 말썽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요런 문제, 요런 것 때문에. 자, 이제 엔진을 차량에 이제 올릴 때가 됐어요. 올려보자고. 이제 엔진이 차량에 무사히 안착됐고 이제 나머지 잔잔한 것들 조립하면 내일은 시동 걸겠죠? 그치? 충분하지 뭐 내일이면. 아, 왜 이렇게 힘드냐. 하, 살이 쪄서 그런가 봐. 살 빼야지. 하, 어? 술? 하, 술 때문에 술 차는 거야. 미션을 지금 올리고 있고 미션 장착하고 위에 장착 조립하면 시동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킹크랩. 와, 진짜 크다. 저거 한 마리에 몇 킬로나 나오죠? 한 2kg가 나와요. 2kg까지 나가요. 와우, 진짜 크다. 금액이 얼마예요? 이거 5.2kg에 35만 6천원 나와요. 세부 5만 7천. 맛있는 걸로 줘요. 돔, 돔 좋아하는데 나. 만족하고요. 이번에 돔 먹고 싶은데? 오, 돔, 돔. 6만원. 이게 아, 무게, 6만 무게. 원. 아니, 뭐, 무게는 관심 없고, 금액이. 네, 금액이 6만원이에요. 어, 좋아요. 자, 전원을 서비스로 좀 넣어줄게. 아, 이거 세운이 좋아하면. 아, 태연아. 정말 많은데? 8명이네, 우리 이제 봤더니. 7명이 아니야. 저기, 누구야, 저. 쟤 보내야겠는데. 세운이가 진짜 참으로. 아, 뭐야, 뭔가요?